길거리에서 맥주 한잔 하려고. 길거리 음식이 너무 발달돼서 이런 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지만 맥주는 나 혼자 먹고 있다는 거. 와, 진짜 신기해. 아무데나 가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 여기는 웅캉제라고 꼭 우리나라 연남동 같은 곳인가 봐요. 그냥 제 생각에 그래요. 저 여기 앉아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맥주 한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봐봐. 아. 약간 대만, 어제는 아, 내 스타일 아니다 했는데, 오늘은 완전 현지 됐어, 현지. 와우. 타이완 비어. 어제는 하이트 같은 거였으면 오늘은 카스 같은 느낌인가, 얘는? 얘는 오이김치인데, 와, 진짜 너무 정갈하지 않아? 진짜 맛있어. 난 얘 너무 기대돼. 아, 이거 말고 시금치 볶음인가? 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많이 먹어야 돼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샀어요. 딤섬. 맛있겠다. 저는 만두 진짜 좋아하거든.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고 시작할게요. 길거리에서 맥주 한잔 하려고. 길거리 음식이 너무 발달돼서 이런 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지만 맥주는 나 혼자 먹고 있다는 거. 와, 진짜 시원하다. 여기 완전 여름이거든요. 날씨가 완전 여름이야. 와, 이럴 때 길거리에서 맥주 한 잔 죽인다. 지금 여기 시간이 1시 44분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2시 44분. 아, 딤섬도 진짜 맛있는데. 아, 나 이거 오해. 아, 이거 좀 김치통에 하나 싸갈 수 없나? 너무 맛있어. 저는 야채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딤섬 먹어볼게요.
맛있어. 김전 하나에 오이 하나. 대만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와서 지내다 보니까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별로 이민 오고 싶을 정도로. 아, 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나중에 한 달 살이 한번 해볼까? 한 달 살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호텔도 좀 싼데, 싼 데는 엄청 싸더라고요. 저도 싼 데를 잡긴 했거든요. 근데 더 싼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있는 그 호텔, 좀 이따 호텔 한번 찍어드릴게요. 호텔이 그냥 나가면 그냥 먹을 거 천지고, 근데 좀 호텔 자체는 좀 오래되긴 했어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원? 근데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이따가 들어가면서 호텔 한번 찍어야 되겠다. 공복이 아닌데도 맥주 엄청 맛있네. 근데 여기다 소주 딱 한 방울만 넣어서 먹고 싶어. 진짜 오이는 먹을수록 맛있다. 이거 꼭 또 살 거야. 근데 여기 사람들이 진짜 친절해요. 그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다 너무너무 친절해. 심지어 길거리에서 길거리 음식을 파시는 분도 그렇고, 아, 너무 친절해. 이제 좀 약간, 뭐랄까, 감동받았다고 해야 되나? 대만 사람들 엄청 친절해. 맛있어. 사실은 더 먹고 싶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잖아. 일을 좀 아껴야 돼. 저는 또 먹으러 갈게요. 끝! 너무 좋아. 완전 좋았어, 오늘.